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집을 나서면 목토시와 귀도리를 두르고 나가야 할 정도로 저희 동네는 추운데요. 이제 겨울 초입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추위를 타는지 걱정이네요. 날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영상의 제목과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의 온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림에도 온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관객분들이 전시를 관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양한 온도가 느껴질 때가 많죠. 차갑고 따뜻한 느낌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괴팍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뜨겁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종종 생기죠. 그림도 에너지 넘치는 그림이 있고 슬픔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작품의 온도를 전달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작품은 관객에게 아무런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겠죠. 작가가 도대체 뭘 표현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고 과제물처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했거나 그림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완성한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작가라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글은 독자에게 얼어붙은 뇌를 도끼로 찍어서 깨부셔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림 또한 기왕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작업은 단순히 벽에 걸어놓는 인테리어로서의 액자 그 이상의 의미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작품이란 말보다는 그림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도 다양한 온도의 그림이 존재하죠. 밝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 예쁜 그림, 신기한 그림, 시원한 그림, 슬픈 그림, 어두운 그림 등이 있을 텐데요. 가장 어두운 그림부터 밝은 그림까지 이야기해보는 게 영상의 마무리 시점에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어두운 그림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차가운 쪽의 그림 중에는 감상함에 있어 괴로운 그림이 있을 것이고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그림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미술에서는 이렇게 감상자에게 충격을 주는 기괴한 작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미술사에 인정받는 작품들도 다수 있긴 하지만 대중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죠. 특히 상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정말 구매하기가 어렵고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갑을 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예술가들이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온도의 작품들이라서 희소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술사의 주류에 탄 작가님들이라면 이런 낮은 온도의 작품들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이런 기괴한 작품들로 상업적인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자신의 성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진지하게 접근해보면 작가로서 인지도는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학부생이나 20대의 신진 작가님들이 종종 그리는 우울하고 외로운 그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신진 작가님들이 현재 자신의 처지나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캔버스에 그대로 표현하시곤 하시죠. 저 또한 그런 적이 있고요. 예술가의 중2병이라고 하나요? 이런 작품은 그 나이 또래에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서 전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관객에게 슬픔과 걱정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인데 이런 작품을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만드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겠죠.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둠과 대면해서 극복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할 것이며 세상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작품들로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가운 느낌의 그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미술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온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가운 계열의 온도에서는 정적이고 정리가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이 많은데요. 주로 추상화나 단색화, 미니멀리즘 등의 미술사조 작품들이 해당되겠죠. 물론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작품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마크로스코나 데이비드 호크니, 잭슨 폴록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작가라면 매체의 경계도 없고 작품에서 다양한 온도를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 완숙한 시기가 오면 작업이 단순해졌으면 좋겠고 철학이 느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차가운 온도를 전하는 작가들이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열의 온도를 표현하시는 작가님들은 일상에서 조금 가벼워질 필요가 있겠죠. 작품도 무거운데 작가가 너무 진지하고 차갑다면 관객들이나 동료들은 작가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까다롭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즐겁고 무질서하고 가볍고 웃긴 그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온도의 작품들은 대다수 일반 관객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작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른이 아이 같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도 아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매우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들은 정말로 순수하신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을 텐데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을 작가의 눈빛에서도 볼 수 있다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온도의 그림들은 주로 드로잉이나 페인팅과 팝아트 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현 시점에 많이 필요한 작업들인 것 같고요. 관객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서 힘을 얻고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뜨거운 계열의 작품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림을 보면서 따스한 기운을 받았던 그림들은 주로 가족을 주제로 다룬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가 본인이 자신의 가족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애정을 담아서 작품에 표현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온도의 그림을 그리려면 작가 본인이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개인주의보다는 배려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온도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가라면 미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은 매체의 희소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완숙한 스킬 또는 독특한 캐릭터 등이 되겠죠. 다음으로 뜨거운 온도의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뜨겁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의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노의 감정이 들거나 섹슈얼리티한 그림일 수도 있겠고 정치적이거나 조롱과 풍자의 경우가 있겠네요. 종류가 많긴 하지만 이런 뜨거운 온도의 작품들은 저마다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한 나라의 역사적 아픔을 그린 작품에서 볼 수 있을 테고 섹슈얼리티하거나 선정적인 그림은 개인의 특정 취향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그림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을 깎아내리거나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질 수 있을 테고요. 조롱과 풍자 같은 경우도 연장선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뜨거운 온도의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면 재미도 있고 더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작가 개인에게는 이런 뜨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림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저는 다양한 온도의 작품들을 만들겠지만 제 삶은 언제나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온실에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